속보입니다. 한국 이외에도 한반도에서 남하한 찬 공기가 일본 동북 지역 산맥과 부딪히면서 많은 눈구름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이례적인 폭설이 일본에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일본에도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올 겨울 최강의 한파도 일본에 함께 찾아왔는데요. 철도나 항공기가 운항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일본 북부 지방에는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아오모리현에는 140cm, 홋카이도에는 13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북일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되고 일부 지역은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으로 수년 만에 한번 오는 수준인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눈의 범위가 오후부터는 동북으로 퍼져 각지에서 눈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쿠리쿠와 홋카이도는 폭설로 각지에서는 사고,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으며 12월 15일 기준 120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시가현 다카시마시 국도에서는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도로를 막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아키타현에선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까지 휘몰아친 니가타에선 주택 외벽 한쪽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 스나가와시의 기차역에선 삿포로행 특급열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신칸센 등 5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호쿠 동북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도 강설량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해 엄중한 경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방재당 당상 아래 관계부처가 재해 경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규모 차량 정체 체류를 피하기 위한 대처, 재해 발생 시 응급 대응 등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겨울 일본에서는 폭설로 차량 수백 대가 3일 넘게 도로에서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긴장한 모습입니다. 작년 1월 16일부터 이날 18일 약 670대의 자동차가 니이가타현 가네스 도로에서 폭설로 오도가도 못하고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립된 시민들은 화장실과 식사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